육조단경 37번째 시간입니다. 그 두 번째 무상송입니다. 입에 쓴 것이 좋은 약이듯이 귀에 거슬리는 것은 반드시 진실한 말이다. 잘못을 고치면 반드시 지혜가 생겨나고 단점을 버리지 못하면 마음이 어질지 못하게 된다. 일상적으로 사용하여 이익이 되는 것이 도이니 도를 이루면 재물보시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다. 깨달음은 다만 마음에서 찾을 뿐 어찌 밖에서 현명함을 구하겠는가. 이 설법을 듣고 여기에 의지하여 수행하면 천당이 다만 눈앞에 있다네. 입에 쓴 것이 좋은 약이듯이 귀에 거슬리는 것은 진실한 말이다. 우리가 이제 이거는 이 세 속에서 진실한 말은 그 알아들을 수가 있죠. 우리가 무슨 말인지, 아, 저 무슨 말을 하는구나. 근데 여기 이것에 대한 말은 이 출세간의 일이랄까, 이 분별할 수 없는 이거에 대한 말은 우리가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귀에 거슬린다 이런 얘기.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부처가 뭐냐, 똥막대기다 이러면 그 무슨 말인지 모르거든. 도가 뭐냐, 뭐 차 한잔 해라 이러면 그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데 억지로 알면은 망상이죠. 그거는 이제 생각을 그러면 그 망상인 거고. 입에 쓴 것이 좋은 약이듯이 귀에 거슬리는 것이 진실한 말. 진실한 말은 귀에 거슬린다라는 것은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이제 이것도 이제 지금 말로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말하고 한 게 없어요. 지금 바로 이거거든. 바로 이건데 이건 뭐 어떤 말을 맞는 말을 하든 틀린 말을 하든 그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 이거 자체는 그러니까 이걸 뭐 마음이니 법이니 돈이 그렇게 이름을 붙이지만은 이제 그것도 방편으로 붙인 이름이고 이거 자체는 이거는 뭐 맞는 말이냐 틀린 말이냐 뭐 귀에 뭐 잘 들어오는 말이냐 거슬리는 말이냐 어떤 말을 하고도 이게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 그냥 이거죠. 그냥 이겁니다. 그냥 이거고 언제든지 이렇게 하여튼 요거는 한번 자기가 맛보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맛을 봐버리면은 언제든지 이거밖에 없지. 어디로 가서 뭘 하든지 뭐 어느 때든지 어디서든지 이거 하나뿐이죠. 항상 그러니까 물고기가 물속에서 물을 찾는다 그렇게 하는데 물을 찾아서 막 헤매는 게 이제 망상인데 찾아놓고 보면은 뭐 항상 애초부터 언제나 어디를 가든지 물속에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거는 이렇게 확인해 버리면은 그냥 항상 이거지. 그래서 이거는 아이고 이겁니다. 부처가 뭐냐 이겁니다. 도가 뭐냐 이거다. 선이 뭐냐 이거다. 법이 뭐냐 이거다. 요게 막 제일 막 감명하고 확실한 겁니다. 여기에 뭐 생각을 개입시키면은 그건 뭐 본인이 스스로가 망상 부리는 것이고 이거지 이거 이거지 이게 아주 이거 뭐 명확한 거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근데 이건데 이걸 그래 뭐 뭔데 이렇게 이제 의식 아르마리가 발동을 해버리면 그만 이건 관계가 없어 이게. 그러니까 뭐 뭔지를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도가 뭡니까 이런 뭐 말은 굉장히 많이 하고 그런 질문들이 많고 한데 사실상 그렇게 묻는 것 자체가 바로 망상이에요. 이거는 뭔지를 물어볼 수도 없지. 물어보는 것 자체가 이 생각이니까 그건 이거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거예요. 그냥 이거. 찾을 수도 없지. 물어볼 수도 없고. 그냥 바로 이거니까. 바로 이거니까. 찾을 수도 없고, 물어볼 수도 없는 것이고, 언제나, 그냥 이 일이고. 바로 이 자리거든.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입처 개진이라는 그런 뭐 옛날 말도 있는데, 그 언제 이 자리에 있지? 언제나. 언제나 이 자리에 있고, 한결같이 일하는 뿐이죠. 그래서 하여튼 요거 하나가 분명해서 이렇게 확 이제 통해버리면은 그럼 아무 문제가 없고 아무 일이 없고 아무런 뭐 그럴 게 없어요. 이게 이거라. 근데 이제 여기 입에 쓴게 좋은 약이 되지 귀에 거슬린다 이 말은 이 중생 세계 우리가 살아오면서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나빠요. 뭔가 설명을 해주고 알아들을 수 있게 얘기를 해달라고 항상 우리가 요구를 하잖아. 못 알아듣는 말을 하면 그게 안 좋아한다고. 그러나 이제 이거는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根기가 필요한 거지. 무슨 말인지는 몰라도 들을 수 있는 근기가 필요한 거죠. 예. 제가 처음에 스승님 회상에 와서 법문 들었을 때, 도가 뭐냐, 이거다. 부처가 뭐냐, 이거다. 전혀 이제 못 알아듣잖아요. 못 알아듣는데, 그래, 내가 알수 없는 여기서 이 마음이 있다면 어쨌든 지금 우리가 마음이 뭡니까? 이겁니다. 이래 했을 때 뭔지 모르지만은 이게 내 마음 바깥에 있는 일이라는 느낌은 없을 거예요. 자기 마음 바깥에 있는 일은 아니다. 뭔가 이걸 가지고 마음을 가리킨다는 느낌이 있을 건데, 그런 게 있거든. 아, 이건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한번 이렇게 통해야 되는 건가 보다 하고 자기도 모르게 이제 그런 이제 그게 이제 근기라고 할수 있죠. 그게 근기고 믿음이지. 어떤 여기서 한번 통해서 티끌 하나에서 통하면은 이 마음법은 온 세계에서 다 통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티끌 하나 속에 있는 마음이나 온 우주에 있는 마음이나 똑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한마디 말 끝에 통하든지 뭐 하나의 소리를 듣고 하나의 동작에서 통하든지 어쨌든 어디인가에서 이게 한번 소식이 오면은 다 통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한번 와닿아야 돼 이게 이거지. 뭐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 뭐 무엇이 있어야 설명을 하지. 아무것도 분별하 이게 이제 말하자면 분별하기 이전의 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생각하기 이전에 일이단 말이야. 그럼 이거 뭐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죠. 예. 그러니까 이거요, 이거. 그냥 이거라고. 여기 통하면 그냥 이거밖에 없는 거고, 이게 통하지 못하면은 뭐 그냥 모르는 거고, 깜깜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안다라는 것은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체험을 해서 통해서 이제 통하면은 하여튼 간에. 이거가 이렇게 드러나니까, 이게 이렇게 생생하게, 깨어난단 말이야. 드러나거든, 이게. 드러나니까 이제 이거 뭐, 저절로 이렇게, 이제 당연하게, 당연히 이거 뭐, 일이 되는 거고. 이게 이제 이렇게 드러나지 못하고 통하지 못하면은, 그냥 뭐 전혀 알 수가 없죠. 예. 물로 치면은, 물 위에 떠 있는 뭐 나뭇잎은 물 밑바닥 깊은 곳에 뭐가 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그게 이제 깔아앉아 봐야 아는 거지. 그런 식이에요. 우리가 의식에 사로잡혀 사는 게 이제 중생이라고 한다면은 이거 마음 전체를 통달해 버리는 거거든. 이거는 자기가 통달하지 못하면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게 아르마리가 가지고 안 된다, 분별 가지고 안 된다, 헤아려서는 안 된다 하는 이유가
그거 전부 의식 속에서 헤아리고 있는 이 의식의 표면 위에 떠 있는 것이지 그 밑바닥은 속은 들어가 본 적이 없으니까 모르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통하면은 다 통하는 겁니다. 그 통해버리면 사실 뭐 표면과 그 속이 현상과 본질이 완전히 하나가 돼가지고 차별이 없어져 버리고 이제 이온 현상 세계 자체가 이제 이 무한한 허공처럼 끝이 없는 이 무한한 본질 세계이고 그 둘이 다르질 않아요. 현상 세계와 본질 세계, 색안과 출색안이 다르지 않게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입에 쓴 것이 좋은 약이듯이 귀에 거슬리는 것은 진실한 말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를 알아듣지 못하는 게 좋은 겁니다. 설법을 듣는 것도 그렇거든. 지식으로 아르마리로 들으면은 그 설명을 해주고 무슨 말인지 알겠다 하는 그게 좋겠지만은 이 법으로서 듣는 것은 그거는 좋은 게 아니에요. 너가 뭡니까? 이거다. 부처가 뭐냐? 이거다. 이러면 이거 알 수가 없는 거거든. 알 수가 없는데 이제 한번 하여튼 여기에 통해 버리면은 이런 일이 있단 말이야. 통하는 일이 있고 하여튼 뭐이 이게 한번 드러나거든요. 이 속의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내 마음이라고 하는 그 좁은 방 안에 있다가 이제 방문을 열고 이더 넓은 우주 속으로 나왔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제 그렇게 비유를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거지 뭐 다른 일이 있는 게 아니라 이일 하나 이거 하나. 그래서 나다 하는 거뭐 마음이다 하는 이런 자기의 의식 세계, 생각 속에 갇혀 있지 말고 한번 거기서 벗어나는 그런 경험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잘못을 고치면 반드시 지혜가 생겨나고 단점을 버리지 못하면 마음이 어질지 못하다. 잘못을 고친다는 거는 이게 뭐 세속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다 이제 공부 얘기니까 우리가 분별 속에서만 사는 게 잘못이고 이제 분별해서 한번 벗어나서 이 불이법에 통하는 게 이제 지혜를 얻는 거니까. 이제 이 체험을 한번 해봐야 된다 이겁니다. 잘못으로 고치면 반드시 지혜가 생겨난다. 그러니까 이건데 여기 이게 어쨌든 이게 한번 통하고 여기에 통해서 이제 이 일이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하여튼 뭐 체험이라고밖에는 얘기할 수 없어요. 체험이 직접 자기가 경험해봐야 되는 거니까 이 직접 경험하는 거 요게 공부의 시작이고 이게 이제 공부죠. 공부가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직접 경험을 해봐도 이제 뭐 그게 뭐 단번에 뭐 완성이 되는 건 아니고 이제 시작이지. 아하, 이런 일이 있구나 해서 이제 이 모르던 세계를 경험하게 됐으니까 이제는 이 세계에도 이제 익숙해질 필요가 있는 거죠. 비유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의식 세계만 알고 있다가 이제는 의식을 벗어난 세계도 이제 경험을 했으니까 그두 세계가 다름이 없는 하나의 세계라는 사실을 익숙하게 되려면 또 시간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쨌든 의식 세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계가 다가 아니고 모르는 세계가 하나 있다 하는 그걸 경험을 해봐야 되는 거거든. 이게. 그 이제 모르는 세계라는 게 분별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이제 그게 불의 중도라고 하는 거거든. 그걸 이제 자기가 경험을 해본 거야. 그러니까 하여튼 요거라 이거 이걸 경험해 봐야 돼. 이거 경험. 요거 경험하는 것이 공부라는 게 어려울 것도 없고 뭐 복잡할 것도 전혀 없습니다. 자기가 지금 알고 있고 지금까지 살아온 그 세계를 한번 넘어서 보는 경험. 그 세계의 벽이 허물어지고 이 무한한 세계, 정신 세계,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여기에 통하기 전에는 내 마음 가만 어디 막 조망만 해요.
그 안에서 오로지 머리 하나만 굴리면서 사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뭐, 그 이제 느낌도 분별하고, 뭐 기분, 감정 이런 욕망 이런 것도 거기서 이제 휘둘리고 그 안에서 사는 거. 그거를 여기에 통해서 보면 그건 아주 조망만한 세계, 조그마한 세계거든. 아주 좁은 세계예요. 근데 여기 한번 탁 이제 통해 보면은 이 마음이라는 세계는 뭐 끝을 알 수가 없습니다. 무한한 세계고, 지금까지 우리가 알았던 그런 어떤 모든 것들이 다 무상하다 그러죠. 무상. 그냥 허망하다 이 말이에요. 무상하다는 말은 다른 말하면 허망하다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게 허망하다는 거예요. 진실함이 없다. 그러면 진실한 것은 뭐냐면은 이 무한한 허공처럼 무한하고 변함없는 그러면서도 이렇게 살아있는 이놈 하나가 진실한 거죠. 이제 이런 게 이제 이렇게 이제 밝혀지고 이제 뭐 이거가 이제 이렇게 드러난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본질, 현상은 아주 이렇게 협소한 세계지만은 본질의 세계는 끝이 없다. 이제 막 그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이게 요 경험 하나를 하는 거예요. 예. 이걸 해보면 이제 부처님이 아, 왜 자꾸 공공 하는 그 공이란 말을 그렇게 썼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공이란 말을 왜 불교가 공 자꾸 공이란 말을 그렇게 좋아하는지. 왜 불이니 중도니 하는 말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라. 그러니까 이거 하여튼 이거지 따로 있는 게 아니야. 이일 하나라. 딱 요 불법이라는 것은 요 하나입니다. 이제 이거는 자기가 안 됐든 여기서 한번 끝장을 봐야 되는 거지. 한번 체험을 해봐야 되는 거. 이거 위에 여타는 그뭘뭐 불교 뭐 의식 같은 게 있잖아. 의뢰 뭘 부처님을 어떻게 모시고 뭐 삼삼학 뭐 계정해를 어떻게 배워서 익히고 뭐 삼법인을 어떻게 뭐 소중하게 뭐 여기고 뭘또뭐 일상적으로 예불은 어떻게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 나머지 잡다한 건 전부 세간적인 일이에요. 오직 요거 하나가 불법인 겁니다. 불이 우리 불이법이라고 중도라고 공이라고 하는 요거 하나가 이 불법의 본질인 거고 이게 이제 불법인 겁니다. 이거를 경험해보지 않으면은 뭘 어떻게 하더라도 전부 다 세속의 일입니다. 잘못을 고치면 반드시 지혜가 생겨난다는 것은 그런 이제 우리가 분별을 의식을 벗어나서 이걸 한번 체험을 해서 이 자리를 통해서 아 이런 일이 있구나 하고 이런 세계가 있구나 하고 이제 자기가 경험 이거 이제 자기 방 안에 갇혀 있다가 바깥으로 알뭐 그런 옛날에 소설이 있었지 알이 깨져야 그 무한한 세계로 뭐 나아간다 뭐 그런 식으로. 자기 마음이라는 그 알의 껍질을 깨고 이 무한한 세계를 이제 그게 이제 자기 세계가 되는 거예요. 장자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장자는 자기 집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다른 사람은 너는 왜 집안 채가 없나 이러니까 내가 사는 집은 너희들이 사는 집하고는 다르다. 너는 그냥 집을 조그만하게 지어놓고 거기 뭐 방바닥 천장 이렇게 하는데 나는 이 땅바닥이 대지가 방바닥이고 하늘이 천장이야. 그런 얘기 하거든. 그게 이제 그게 스케일. 그러니까 그건 도를 깨닫지 못하면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지. 이게. 그뭐 장난삼아 한 얘기가 아니고. 무한한 세계가 있는데, 우리 무한한 세계를 살고 있는데, 그 조그만한데 이렇게 갇혀서 사는 게, 그게 이제 중생의 삶이단 말이에요. 잘못을 고치면 반드시 지혜가 생겨나고, 단점을 버리지 못하면 마음이 어질지 못하다. 단점이란 게, 분별만 하는 게 그게 단점이에요. 분별을 한번 벗어나 봐야 이제 그게, 이제,
분별만 하는 게 그게 너무 협소한 세계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어떤 이 분별심을 극복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일초지급 예레지란 말하잖아. 한번 초월한다. 뭘? 분별심. 우리 분별하고 헤아려가 하는 우리 의식. 이거 한번 초월하면 바로 예레의 집이라고 그런 말도 있죠. 정도가 안 가고, 거기 보면 그런 얘기. 이 체험, 이 체험, 이거 하나. 이게. 바로 이겁니다. 이 일이 하여튼 뭐 이걸 그래서 이걸 열애다, 부처다, 선이다, 도다, 뭐 어떤 이름을 붙여다도 결국 지금 요일 하나가 있을 뿐이에요. 요일 하나가. 이거는 이제 당연히 이거는 분별을 하고 뭐 헤아리고 알고 하는 문제하고는 전혀 다른. 예? 이거 하나가 있을 뿐이에요. 이거 하나. 하여튼 예. 이겁니다. 여기에 통해야 돼요. 예. 근데 이런 얘기는 들어보면 참 이게 싱거운 얘기고 재미없는 얘기인데, 뭔가 화려한 내용이 없잖아. 아무 내용이 없거든요. 불법은 아무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이라고 그러죠. 내용이 없는, 이 내용이 없는, 뭐가 삐까뻔쩍하게 뭐 어디 아름다운 내용이 있는 게 아니고, 아무 내용이 없는, 여기에 한번 통해야 되는 거거든. 이게 재미가 없지. 그렇지만 하여튼 이런 얘기를 듣고자 하는 분들도 막 근기가 훌륭한 분들입니다. 이게 오신 분들이 왜냐면 뭐 사람들이 다 뭔가 그럴듯한 내용이 있고 들을 만한 얘기가 있어야 다 좋아하지. 아무 내용이 없는 이런 얘기 도가 뭐냐, 근데 뭐 밥 먹었냐 하는 이런 얘기는 막 재미가 없거든 이게.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듣는 사람이 이제 근기가 있는 사람이에요. 예. 듣고서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그만 가슴이 탁 이렇게 이제 막혀야 되고, 그게 이제 근기가 있는 사람이지. 들어보니까 무슨 말인지 잘 알겠다 그러면 그거는 어린애 같은 사람들이죠. 이겁니다. 이게 하나예요.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이겁니다. 바로 지금 이 일이에요.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있을 뿐이야. 이거 하나가. 예. 여러 가지 가르칠 것도 없고, 알고 있는 것도 없고, 딱 요일 하나입니다. 요거 하나. 바로 지금 이겁니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 통해 뿌리면은 여기는 이렇게 네, 명확하게 됩니다. 뭐, 명확하게 된다는 게 딴 게 아니고, 머리로 아는 게 아니고, 온 우주가 통째로만 이거를 이렇게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그냥, 어딜 가든지 이거지 뭐 다른 일이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한번 왔다 가야 되는 거죠. 일상적으로 사용하여 이익이 되는 것이 도다. 그러니까 돈은 특별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평생을 뭘 가지고 사느냐 이래 물어보면 우리는 의식주를 말합니다. 의식주. 옷이 있어야 되고 밥이 있어야 되고 집이 있어야 된다. 이래요. 그거는 바깥의 얘기죠. 옷 없이도 죽는 건 아니에요. 살 수 있고 이제 밥을 뭐 굶으면 뭐 언젠간 죽겠지만 어쨌든 그래도 당장 죽는 건 아닙니다. 살 수 있고 집이 없이는 뭐 지금도 잘 사는 사람 많습니다. 저 서울역 앞에 이런 데 가면 많거든. 그러니까 의식주가 필수적인 건 아니야. 그러면 이제 그러면 이 몸뚱아리 그렇지 몸은 있어야 몸이 없이 우리는 살 수는 없으니까 몸은 있어야 되는데 몸만 있어 가지고는 안 되죠. 왜냐하면 몸만 있어도 살지 못한 그런 이제 사람을 뭐랍니까? 그건 시체라고 그러지. 몸만 있고 몸만 있으면 그건 시체죠. 그러니까 시체는 살아난 사람이 아니잖아. 그럼 결국 가장 필수적인 게 뭐냐면 이 마음이거든요. 마음. 그러니까 우리는 일상적으로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쓰면서 마음이 활동해서 마음으로 말미암아 삶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이죠. 이게. 의식주를 따지기 이전에
더 본질적인 것은 마음이죠, 마음. 예. 근데 우리는 마음과 몸은 너무 당연하니까, 그냥 거기서 그건 따지지도 안 하고, 마음과 몸은 내한테 당연히 있는 거니까, 그건 뭐, 따질 필요가 없다 해서 내버려 두고, 의식주를 막 추구를 하는 게 그게 이제 중생들이고, 우리 이제 이 불법 공부하는 사람 뭐냐면은, 당연하게 여겼던 마음과 몸, 이제 몸을 따지는 사람들은 막 의사들이겠지만은, 의사나 무슨 뭐 체육선생들. 근데 이제 마음을 이제, 찾는 사람이 이제 우리 이제 말하자면 종교하는 사람이고, 우리 불법이잖아요. 불교 공부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마음은 모든 것이 근원이잖아. 몸만 있으면 그건 사람 아닙니다. 그 시체지. 뭐, 밥만 있고, 뭐, 옷만 있고, 집만 있으면 그건 뭐 사람하고 관계없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 마음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항상 이걸 가지고 산단 말이야. 자나 깨나. 잘 때도 마음은 있습니다. 잘 때는 시체가 됐다가 아침이 되면 다시 태어났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잘 때도 마음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꿈을 꾸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죠. 꿈이 없는 깊은 잠도 잠 속에서도 마음이 죽는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제 옛날 사람들도 이거 알고, 아 그러면 마음이 뭐지? 그러니까 막 찾아보니까 심지어 이제 이런 말도 있어요. 마음의 본질은 호흡이다, 호흡. 어? 생명의 본질이 이 호흡이다. 이렇게. 그리고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제 생각으로 만들어낸 말이지만은 마음하고 가장 밀접하다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마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과 생명은 생명이라는 말은 마음과 가장 밀접한 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마음이 있으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없으면 우리가 그거는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살아있긴 한데 식물인간이죠. 정상적인 사람은 아니지.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정상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은 이게 이제 하여튼 이 마음이 있으니까 살아있는 건데, 근데 뭐 생명이 곧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생명이라는 것은 뭐 식물한테도 있고 동물한테도 있고 다 있는 거니까 그게 마음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 한마디로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가 없어요. 이런 게 마음이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의는 이런 게 마음이다 하고 설명할 수가 없고 이해할 수는 없지만은 이게 이렇게 확인하고 깨달을 수는 있다니까. 이게 와닿고 통할 수는 있거든. 통하고 와닿으면은 뭐라고 말은 못하겠는데 온 천지의 마음이 딱 드러나 있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이게 온 천지에 이게 딱 드러나 있거든. 이게 이거 하나가 그 뭘 우리가 뭘 깨어있을 때나 뭐 깨어있지 못할 때나 언제나 이거는 이것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의 본질은 아는 것이다. 알지자. 에? 중국 스님 중에. 결국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뭘 안다라는 거 아니냐 이런데, 아는 것은 마음이 아니고 의식이에요. 의식. 그 지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지식. 아는 알지자 알식자거든. 그거는 마음이 아니고 그거는 망상이죠. 망상입니다. 의식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는 것이 곧 마음이다 이 말은 역시 이제 잘못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말할 수가 없는데 통하면은 이거 분명해. 이 이상 뭐 명확한 건 없단 말이야. 이게 가장 분명하고 가장 진실하고 이건 뭐 언제든지 이렇게 있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이건 하여튼 자기가 이렇게 한번 깨달아 봐야 돼. 이거라고 이거라. 아는 게 마음이다 이런 말들을 요즘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아르마리 지혜 정도라고 하니 지혜 정도 아르마리를 마음이라고 착각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아는 건 아닙니다. 물론 아는 것이 마음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은 마음 속에서 그런 일도 일어나지만은 아는 게 꼭 마음이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마치
보는 일이 마음에서 일어나지만 보는 게 곧 마음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듣는 일이 마음 안에서 마음에서 일어나지만 듣는 게 곧 마음이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거든. 그 똥 마찬가지죠. 그게. 그러니까 이거란 말이야. 이거. 이게 한번 딱 왔다 해야 돼. 아는 것도 아니고 느끼는 것도 아니고 보는 것도 아니고 듣는 것도 아니야. 그렇지만 알고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게 마음 밖에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거라. 예. 그래서 마음이 곧 부처다 하는 것은 마음을 깨달으면 그게 부처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곧 부처다. 즉심즉불이라 그런 말 하잖아. 부처란 것은 그 깨달음이니까 마음을 깨달으면 그게 이제 깨달음이다 이 말이거든. 이겁니다. 깨달음은 아르마리가 아닙니다. 거기 이제 깨달음과 지식을 오해를 하면은 지혜 정도가 되는 겁니다. 깨달음은 뭘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통한다 그런 게 또 통한다 그래. 통달. 뭐 통달. 투가 뭐 이런 말, 뭐 타파 이런 소리 하거든. 그 타파는 깨부시고 이게 통한다는 말이고, 투가는 그 통과한다 이 말이야. 통달도 그 모든 것에 걸림없이 다 이르른다 이 말이니까 그 다 통한다는 말이거든. 어떤 이겁니다. 이게 마음이요. 뭐 도가 뭡니까 하는 거는 마음이 뭡니까 부처가 뭡니까 다 같은 말이거든요. 이걸 하나. 그래서 마음의 통달이 되고 마음이 이제 이렇게 통하면은 다 통하면서 이제 뭐 모든 일이 마음 밖에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부가 이 속의 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이제 이 허공은 텅 비고 캄캄하고 죽어 있는 허공이 아니고 이게 살아 있고 깨어 있고 말하자면 왜 허공이라 말을 하느냐면 뭐라고 할 게 없으니까 걸릴 뭐 이게 뭐 마음이다 하는 그런 어떤 정해진 물건이 없으니까 이제 허공이라 말을 하는 건데 그래서 텅 비었다 뭐 허공이 되는 말을 하는데 그런 텅 비고 아무것도 없는 죽어 있는 허공이 아니고 이렇게 깨어 있고 살아 있고 모든 일을 담고 있는 허공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허공이라는 그런 걸 개념적으로 이해를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일상적으로 사용해서 이익이 된 게 도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이걸 마음이 모든 걸 다 하니까 모든 공덕은 마음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는 거지. 마음이 뭐 밥도 먹고 물도 마시고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생각도 하고 말도 하고 뭐 모든 일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일상적으로 사용해서 이익이 되는 게 도다 하는 거지. 도를 이루면 재물 보시로 말미암는 건 아니다. 뭐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공량을 올리고 뭐 그래서 이제 도를 이루는 건 아니다. 깨달음은 다만 마음에서 찾을 뿐 밖에서 어찌 현명함을 구하겠느냐.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것은 깨달음이라는 것은 마음이 이제 이렇게 한번 드러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현명하다고 하는 이유는 알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현이나 묘나 이 말뜻 자체가 알 수가 없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할 수 없지 이거는. 알 수는 없지만 이렇게 깨닫는다는 것은 잠이 깬다고 하듯이 이게 이제 이렇게 분명하게 이렇게 드러나고 이 와 닿는 거거든요. 이게 통하는 거다 이 말이야. 그런 건 이제 깨달음이라고 그래. 그건 깨닫긴 한데 잠을 깨는 것처럼 이게 이렇게 통해서 이 일이 뭐 분명히 이제 이 자리에 있긴 한데. 항상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기 통하기만 하면은 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기서 벗어나질 않아요. 근데 이제, 알 수는 없지. 이걸 뭐라고 뭐 말할 수도 없고. 그래서 현명하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거예요, 이거.
이제 요 그러니까 의식 속에서 헤아리고 분별하고 생각하고 상상하고 하는 입장에서는 이건 뭐 정말 그저벽 뒤의 일이죠. 전혀 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미정류라는 표현을 씁니다. 저 불교 경전에서 미정류라. 지금까지 겪어본 적이 없는 일이다 이런 뜻이거든. 이게 그런 거래요. 그런 겁니다. 안 겪어보면 알 수가 없는 거거든. 이거 하나. 그래서 이법 앞에서는 세속에서 아무리 잘난 사람도 아무리 지식이 많고 뭐 힘이 세고 권력이 있고 뭐 재산이 많고 아무리 잘난 사람도 이법 앞에 딱 오면은 그 모든 게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하심이 안될 수가 없는 거라 이게. 자기가 아무것도 가지 쓸모 있는 게이법 앞에서는 세속에서 아무리 자기가 뭘 많이 가지고 있었음을 잘난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법 앞에 오면은 고마 그게 아무것도 쓸모가 없거든.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심이 안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법 앞에서는 이게 그래서 하심 가는데 진실로 공부를 하는 사람이 법을 탁 마주했을 때는 자동으로 하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심이 안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이 공부할 자세가 안돼 있는 거지. 여전히 세속적 사고방식에 젖어 있는 사람일 뿐인 거죠. 법을 보는 순간에는 모든 게 쓸모가 없고 자기라고 하는 지금까지 나다 하고 가슴 이렇게 펴고 목고개 빳빳하게 목 세우고 당기던 게법 앞에 딱 오면은 아무것도 쓸모가 없거든. 그러니까 자기라고 하는 게 완전히 쓸모없는 그런 식으로 느껴져요. 그게 이제 하심이신 거지, 하심. 이건 뭐저 경험, 제가 경험. 예? 제가 이 스승님 만나고 한 2년인가 3년인가 지났을 때, 근데 그런 기억들은 이렇게 남아있어요. 뭐, 다른 기억들은 별로 안 남았는데, 그런 아주 그 기억들은, 그런 기억들은 남더라. 그때는 제가 학교에 강의를 하고 이렇게 다닐 때인데, 강의를 하고 가방을 들고 집에 간다고 이제 버스 정류소 내려와서 버스 정류소에서 버스를 기다리는데, 그 순간에 갑자기 나도 모르게, 아, 이거는 내가 할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이법 앞에서 나라고 하는 거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구나 하는 그게 그냥 탁 올라오더란 말이에요. 탁 올라오면서 뭐랄까 모든 어떤 힘이 쫙 빠져버리는 아주 쓸모없는 전혀 쓸모가 없구나 하는 그런. 나라고 하는 게이법 앞에서는 아무 쓸모가 없구나. 힘이 쫙 빠져버리죠. 그게 이제 너무 뚜렷하게 이렇게 탁 올라. 그러고 나니까 일상생활이야 뭐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거지만은 공부를 하러 가는 일은 딱 이제 뭐랄까 이 영혼 없는 몸만 왔다 갔다 하는 딱 그런 느낌이었어요. 시체예요, 시체 그냥. 왜 아무 쓸모가 없으니까 이 마음이란 놈이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살아온 마음이란 놈이 이 공부 앞에서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영혼이 없는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간들이 한몇 개월. 그러니까 뭐 그때 느낌들이 이 길가에 바람에 이렇게 휘날리는 쓰레기나 휴지 조각을 보면은 저기나 내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 저 휴, 바람에 휙 날아가는 휴지 조각이 저기나 내나. 내가 뭐. 그러니까 뭐 자동으로 하심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왜뭐 아무것도 할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그죠?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말을 하자면 이제 언산철벽이니 뭐 그런 소리를 하는 건데. 근데 이게 정상적, 이법 앞에서 우리가 이 분별심을 가지고 아무것도 할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아무도 할수 있는 게 없어요.
아무리 머리가 좋은 사람도 이 앞에 오면은 그 좋은 머리가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이게. 예,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한번 겪어봐야 돼. 그래야, 아, 이 부처님 법이라는 게 세속법하고는 다른구나 하는 건 이제 그걸 알 수가 있고, 이제 그래 하다 보면은 체험이 옵니다. 자기가 뭘, 내가 뭘 내 힘으로 뭘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게 남아있으면은 거기 계속 방해를 한. 그게 계속 방해를 해가지고 공부가 안 돼. 이게. 왜냐면 그런 게 남아있으면 그게 계속 뭘 조작을 하려고 그러고 뭘 모색하려고 그러고 찾아보려고 그러고 자꾸 그렇게 하거든. 안 되는 걸 자꾸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 법에 대한 말은 우리가 뭐 늘 듣듯이 찾으면은 절대로 못 찾습니다. 찾지 않으면 항상 눈앞에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 옛날부터 우리가 뭐 귀에 못이 박혀서 듣는 소리거든요. 그런데도 우리가 뭔가 자기가 뭘 찾아보려고 하고 뭘 알아보려고 하고 뭘 해보려고 하는 그게 안 그게 포기가 안 되면 이 공부를 못 하는 거라. 그 이제 이 소위 수행하는 사람들 만나보면은 이제 공부를 못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오랫동안 자기가 뭔가를 애를 쓰고 힘을 쓰다 보니까 뭔가 조그마한 경계를 얻고 이러니까 자기가 뭘 더 힘을 쓰고 더 많이 힘을 쓰고 더 많이 노력하면 될 거라는 환상에 젖어 있어. 그러니까 말을 해도 듣질 않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 잘못된 길인 줄 모르는 거라. 이게. 그러니까 뭔가 막 이렇게 수행을 하고 애를 써보니까 뭐 어떤 경계가 툭 나오고 하니까 아 이게 그런 얘기 내가 많이 들었습니다. 아 내가 요만큼 됐는데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러거든. 아무래도 안 된다고 얘기를 해도 듣질 않아요. 그게 그렇게 해서는 아무리 해도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도 듣질 않. 왜냐하면 자기가 뭔가 아 조금만 하면 될 더 하면 더 열심히 노력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런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 착각입니다. 결코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옛날부터 그런 얘기했잖아. 한번 중생이 한번 죽어야 부처가 새로 태어난다고. 그래서 선사들의 가르침을 살인금, 활인, 뭐, 살인도 활인금? 하여튼 뭐 그런 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단 말이 그래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또 뭐, 절벽에 매달려서 손을 놔야 된다. 그런 말도 다 거기서 나온 말이거든. 이거 뭔가 내가 뭘 어떻게 해보면 되겠지라고 하는 거기서 손을 딱 놔야 되는데 그게 이제 쉽게 안 놓아지는 게 그게 문제죠. 절벽에서 손이 잘 안 놓아지는 거죠. 두려우니까. 그런 두려움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아, 내가 뭘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한데 그게 완전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포기가 한번 떼어봐야 됩니다. 스스로 노력해서 내리라고 하는 착각입니다. 그거는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무위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불법은 무위법이지 유위법이 아니다. 무위법, 유위법은 간단한 겁니다. 뭔가 자기가 일부러 의도적으로 노력해서 하는 건 유위법이고 저절로 되는 건 무위법이에요. 불법은 저절로 되는 겁니다.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단 저절로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되는 게 뜻은 있어야 돼. 뜻은. 서운이 있어야 된다고. 발심은 돼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뜻이 있어야지. 아무 뜻도 없이 새 속에 뜻이 있는데 불법이 뭐 깨달아질 리가 없잖아요. 불법에 뜻은 있대. 어떻게 할 수는 없다 하는 그걸 자기가 빨리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 거를. 그래야 이제 진짜로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지. 깨달음은 다만 마음에서 찾을 뿐 마음에서 깨달음이 저절로 일어나는 겁니다. 어찌 밖에서 현명함을 구하겠느냐. 바깥이라는 것은 뭐 보고 듣고 하는 이 세계, 분별의 세계, 세 속에서는 안 된다. 이 설법을 듣고 여기에 의지하여 수행하면은 천당이 다만 눈앞에 있다네. 어떤 뭐 이렇게 바른 법을 공부를 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유의법이냐 무의법이냐
이게 이제 불교 공부를 하는 바른 길이냐, 잘못된 길이냐, 이제 그렇게 구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수행하는 사람들은 전부 유의행이에요. 자기가 뭔가를 의도를 하고 그 방향으로 노력하기 때문에 전부 유의란 것은 일부러 하는 겁니다. 일부러. 일부러 하는 행동으로서는 못 깨닫습니다. 뭔가를 다른 경계는 얻을 수가 있어. 일부러 노력하니까 원인이 주어지니까 결과는 나오겠지. 그렇지만 그건 깨달음이 아니고 노력에 의한 조작된 결과입니다. 그건 깨달음이 아니에요. 깨달음은 무의법이야. 저절로, 저절로 분별심이 쉬어지면서 앞뒤가 두꺼워지면서 저절로, 저절로 이렇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진짜 공부는 무의법의 공부고, 무의의 공부고, 유의의 공부는 진짜 공부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수행을 해서는 안 되고, 한번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거든. 도가 뭐냐 이거다. 부처가 뭐냐 이거다. 사실상 지금 이겁니다. 따로 있질 않아. 그냥 이거라, 이게. 진실로, 진실로 여기에 뜻이 있으면은, 아, 이게 왜 못, 이제 언젠가는 이거 와닿아요, 이게. 자기도 모르게 와닿습니다. 이거거든, 이거라, 이거라. 진실로, 진실로 뜻이 있으면 언젠가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이게 와닿는단 말이야. 통한다고, 이게. 근데 자기 머리를 믿고, 이래 하면 되겠지, 저래 하면 되겠지. 자기 판단을 믿지 마세요. 이 공부에 관해서는 자기 판단을 믿으면 안 돼요. 그건 세속의 일은 자기 판단으로 하시고, 세속의 일은 자기의 지식과 분별력과 판단으로 하되, 이 공부는 그런 걸로 하는 게 아닙니다. 공부는 그냥 모르는 겁니다. 이 가르쳐 드립니다. 이겁니다. 이겁니다. 분별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겁니다. 이거. 분별할 수 없지만은 여기서 한번 통하는 때가 있습니다. 해능대사께서 또 말씀하셨다. 도반들이여, 모두 이 개송에 의지해서 수행해서 자성을 보아 곧장 불도를 이루고 법을 상대하지 마십시오. 도반들은 이제 흩어지십시오. 저는 조계로 돌아갈 것입니다. 도반들에게 만약 의심이 있으면은 돌아와서 질문하십시오. 그때 자사와 관료와 그곳에 있던 선남 선녀 신녀들이 각자 깨달음을 얻고 그 가르침을 믿고 받아서 실행했다. 이 경전의 그 형식을 그대로 모방해서 이제 쓴 겁니다. 해능대사께서 또 말씀하셨다. 도반들이여, 이제 모두 이 개송에 의지해서 수행해라, 공부해라 이겁니다. 수행해서 자성을 보아 곧장 불도를 이루고 법을 상대하지 마라. 자성을 본다는 것은 자성, 견성이라는 말을 이제 하니까 볼견자 이제 성품 성자죠. 그래서 견성이라고 하는 이 자성이라고 하는 뭔가가 있는데 그걸 내가 보고 안다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만법은 무자성이란 말 들어봤죠? 경전에 흔히 나오는 말입니다. 이 세계에는 자성은 없다 이 말입니다. 만법 무자성이라. 자성이라고 이름 붙일 그런 물건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자성이라는 게 뭐냐? 불이법입니다. 불이 중도예요. 예. 그러니까는 이 불이법이라는 것은 이 뭔가를 보는 게 아니고 분별과 분별 없음이 하나가 되는 그런 마음의 하나의 그 초점이랄까? 마음의 초점이 이렇게 다르게 이렇게 맞추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분별하는 쪽으로만 마음이 이렇게 초점이 가 있다가 분별 없음과 분별하는 것이 하나가 되는 그 초점으로 새롭게 초점이 새롭게 맞추어진다 할까? 그런 체험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성이라는 건 없어요. 자성은 바로 불이법입니다. 그래서 이 육조 스님이 육조 단계에서 뭐라고 했어? 견성은 바로 불이법이다.
그렇게 딱 얘기를 했거든. 견성은 바로 불이법이지 자성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다. 한 물건 본래 한 물건도 없다고 그랬잖아 앞에서. 그러니까 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어떤 뭐 숨겨져 있는 본성을 내가 찾아내서 그걸 아는 게 아니고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는 겁니다. 뭐 말을 하자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눈은 이 육체의 눈이 아니라 마음의 눈이, 이 마음이 세상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경험하느냐 하는 게 우리가 세상을 접해가고 있는 건데, 이 마음이 이제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게 견성인 거예요. 그런 체험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는 문자를 보고서 상상을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문자로 표현할 수 없는 거를 억지로 문자로 표현했기 때문에 그 문자의 뜻을 가지고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육조 스님도 육조 단계에서 그 견성은 바로 불이법이다 이 얘기를 분명하게 하고 있거든. 예. 불이법이라고 하는 것은 분별 세계와 분별 없는 세계가 둘이 아니고 하나다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한번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는 거거든요. 예. 그거는 하여튼 경험을 해봐. 이 말은 뭐 전혀 이제 뭐 상상도 안 되겠지만은 경험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거는 겪어봐야 돼요. 겪어봐야 이제 아는 건데 제 경험으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공부를 하기 전에는 모든 게 있는 세계, 있다라는 것은 다 분별되고 아는 세계에서만 살고 있죠. 그러다가 탁 경험했을 때는 분별을 떠난,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세계를 경험을 하죠. 근데 그 텅 빈 세계가 꼭 그것만이 진실한 건 아니에요. 텅 빈 세계와 아무것도 없는 세계와 있는 세계, 분별하는 세계와 분별 없는 세계가 두 개의 세계처럼 양립을 합니다, 처음에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자꾸 그 두 세계 사이에 갈등이 생겨요. 그래서 이거냐 저거냐 하고 문제가 자꾸 발생을 해. 그래서 근데 이제 그때는 그렇죠. 분별하는 세계가 우리는 너무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아무 분별 없는 이 세계를 좋아하게 되고 막 자꾸 이제 이쪽으로 치우치게 되는데 그걸 소성이라고 합니다. 소성은 공에 빠진 사람들이라고 이제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아무것도 없구나 하고만 뭐 그게 단조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 두 세계, 공과 색, 예? 색은 분별의 세계, 공은 분별 없는 세계, 이 두 세계가 두 세계가 아니라 완전한 하나의 세계라는 것이 다시 경험이 됩니다. 그러한 체험이, 그래서 이제 초점이 딱 들어맞는다, 둘이 아니게 된다, 이제 그런 말 하는데, 이제 그런 경험을 해보면은, 아, 이 예? 견성이라는 걸 뭘 가지고 견성이라고 하는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경전의 말은 전부 이 말입니다. 공이 색이고 색이 공이고, 모습 있는 것이 모습 없는 것이고, 모습 없는 게 모습 있는 것이고, 경전의 말씀은 전부 그 말씀이에요. 그런 이제 이렇게 불이법을 한번 경험해 보면은 경전을 딱 보면은 모르는 게 없어. 딱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이제 이런 것이 견성이지. 견성 자성을 본다 하는 것은 무슨 자성이라는 게 따로 있어서 그걸 내가 쳐다보나 뭘 알아보나 이렇게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하여튼 경험해 봐야 돼. 뭐 말만 가지고 어떻게 알겠어요? 자성을 보아 곧장 불도를 이루고, 불도란 것은 불이법이죠. 불이 중도가 바로 불도입니다. 그래서 불도입니다. 불이 중도를 이루고, 이루면은 어떻게 돼? 법을 상대하지 않게 된다. 법이란 게 따로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자성을 보아서 불도를 이루고 법을 상대하지 말라. 법이 따로 없다. 예, 따로 불법이란 그런 상대해야 될 상대가 내가 있고 법이 있고 이렇게 되질 않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하여튼 예, 스스로가 이렇게 한번 경험할 바 하여튼 여기에 통하면은 한번 분별이 아니고 생각이 아니고 한번 분별을 벗어나는 요 체험을 해가지고 확
이렇게 도미지 한번 쑥 빠지듯이 한번 체험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성과 없음, 공과 색의 두 세계가 둘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다 하는 것이 이제 명확하게 되면은, 그거는 머리로서는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저절로 다 됩니다. 저절로. 마음은 지가 알아서 다 저절로 해요. 저절로. 뜻이 있는 곳에, 예, 길이 있듯이 뜻만 있으면 저절로 다 돼요. 그렇게 하면 이제 이런 말들은 이제, 왜 자성을 보아서 불도 이루고 법을 상대하지 말라고 했지? 이런 말들이 다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이게. 그러니까 하여튼 일 하나, 일 하나. 이게. 이거지. 생각할 거 없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여기서 한번 통해봅니다. 여기서 한번.